주사기 안에 남는 백신이 없도록 알뜰히 접종할 수 있는 이른바 K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주사기 70만 개를 긴급 회수하고 있는데 아직 이상 반응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최소 잔여량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안에 남아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량으로 줄여 한 병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지난 2월 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모두 21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9건은 한 업체가 만든 주사기로 전국에 약 120만 개가 배포돼 이미 50만 개가 사용됐습니다. 제조사는 즉각 사용되지 않은 주사기 70만 개를 자진 수거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 결과 이물질은 옷에 쓰이는 혼방 섬유로 파악됐는데 작업자가 입은 옷에서 떨어져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물질과 관련된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물질이나 눈금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저희가 아마 실제 접종하는 현장에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당장 크게 유해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주사기 제조 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역 반응 자체나 항체 형성 반응 자체에 일단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샘플 조사에서 뭐 다른 게 또 원인이 뭐가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보고.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업체에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주사기 품질 개선을 위해 기술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